제가 여기 효소 배우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예. 근데 저희 꽃차도 일종의 발효예요. 발효차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이 저희도 이렇게 꽃차도 해달라고 해서 한번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요. 앞에 지금 나눠드린 거 있죠. 우선 꽃차를 하기 전에 이제 꽃차가 무언지는 일단 아셔야 될것 같아서 꽃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꽃차는 사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재료비는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에서 시험만 하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시험만 하면 재미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있는 거를 저희 수업하는 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나오려니까 제가 이런 보따리 장사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보따리 장사가 또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함께 뭐 요것저것 좀 한번 만들어 보면 그 꽃차에 대한 그 기본적인 거는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 이걸 해갖고 왔는데요. 앞에 보시면 제가 분홍색 그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였어요. 아시죠? 보이시죠? 예, 거기다가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그 밑에다가는, 나를 닮은 꽃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를 닮은 꽃. 정 나를 닮은 꽃이 없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러면 제가 본인이 좋아하는 꽃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그 꽃이 왜 나를 닮은 것 같은지, 아니면 그 꽃을 왜 좋아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제가 잠깐 그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름을 쓰시고 제가 꽃차 수업을 하면 항상 먼저 이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직이 유치원 원장이었거든요. 꽃차를 만나기 전에는 유치원 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을 모시고 부모님 참여 수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오시면 저 이제 함께 만드는 토피어리라는 게 있어요. 이끼로 만드는 토피어리 그런 거를 만들기를 하는데 그 만들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걸 보면요. 본인 얼굴을 똑같이 닮았어요. 그 토피어리가.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꽃 이름을 써보라 그러잖아요. 그 꽃이요. 결국은 본인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한번 써보세요. 그렇다고 예쁜 꽃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참고로 저는 제가 분꽃을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있다가 정원으로 이렇게 나와서 뭐 정원이랄 것도 없고 이제 앞에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고양시에서 그 이렇게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아카데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사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좀 땅에다가 꽃차목을 심어요. 그래서 한 200여 가지 가까이를 심어놨어요.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심어서 직접 따서 또 따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고 어떤 꽃을 따야 되고 어땠을 때 어떤 상태였을 때 꽃을 따는 거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가서 그렇게 땅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한번 저녁에 이렇게 나갔는데 갑자기 향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꽃이지 하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분꽃이 정말 이렇게 확그 앞에 갔는데 냄새가 굉장히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분꽃이 막 화려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예쁘거나 화려하진 않은데 제가 참 이렇게 스스로 향기가 있다고 또 향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분꽃을 닮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강사를 배출하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가지고 안 하고 1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분씩 다 해보시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다 해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고 나는 꼭 내가 어떤 꽃을 닮은 것 같으니까 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몇 번만 좀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아, 정말 제 말이 맞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냥 발표를 해주셔야 돼, 몇 분이. 예, 한번 해보세요. 네? 연꽃이요. 네. 네.
맞아요. 연꽃 닮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꽃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그게요, 본인하고 닮았어요. 자기의 삶하고 되게 닮은 곳이 있어요. 또 다른 분, 두 분만 더 해볼게요. 제가 두분 정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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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본인이 코스모스 닮으셨어요. 하늘하늘하지 않으셔도 느낌이 왠지 모르지만 코스모스를 닮으셨어요. 또한 번만 더 할게요. 남자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적지 못하셨어요? 그럼 그쪽 뒤에 계신 분. 적으신 분 없으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요. 화끈하시죠, 저분. 그쵸? 화끈하시죠? 맞아요. 닮는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꽃이, 그리고 불현듯 생각난 꽃이요. 본인을 닮았어요. 저희가 꼭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토피어리도 만들어 보면 통통하신 어머니는 통통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다 만들어 놓고 완성품을 보면 그래요. 조금 날씬하신 분들은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정말 웃거든요. 근데 이 꽃차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걸 꼭 한번 해요. 그런데 꼭 그렇더라고요. 닮으셨어요, 본인들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꽃차 얘기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는 지금 선생님들을 가리키는 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은 뭐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자격증은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서 예, 별거 다 했는데 이거는 뭐 10분의 1도 안 썼어요. 그랬는데 그때 다닐 때는 정말 식구들한테 창피해서 몰래 다니기까지 했어요. 너무 많이 배우러 다녀서. 그래서 너 무슨 병이냐고 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이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만 남아도 전 뭐를 배우러 다녔었던 것 같고, 자격증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고, 나중에 그게 뭐에 필요할까? 내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수업하러 다니면서 그게 다 제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이 더운 날, 또 비도 오고 하는데, 구질구질한 이 날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박수도 한번 쳐볼까요? 예.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예. 정말 훌륭하시다고 박수로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박수치고 웃으시고 하시면 1년이 젊어진대요. 한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뭘 배우러 다니면 특히 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뭐 이렇게 시청 뭐 이런 데 가면 봤던 분이 그다음 뭐 들으러 가면 또 그분이 계세요. 보시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꽃을 이용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꽃차를 하지만 꽃차만 하지 않고요. 꽃을 가지고 식초도 만들고 또 비빔밥도 하고 또 많이 보셨죠? 네, 꽃식초도 만들어요. 요새는. 예. 뭐 꽃으로 뭐 젤리도 만들고요.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예쁜 꽃차 음식을 제가 했고요. 자,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열어 보셔서 좀 메모하실 거 있으시면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예. 꽃차가 도대체 뭔지는 알아야 될것 같아서 예. 꽃차의 정의를 보시면 꽃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맞게 색과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제다법을 통해서 독성이 있는 건 독성도 좀 제거하고 하면 해서 고유의 맛과 향기를 그대로 이렇게 간직해서 만들어 놓은 걸 꽃차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다밥에는 나중에도 나오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건조해서 말리는 경우도 있고 또 증제를 한다는 것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이런 차는 지금 덮금차예요. 덮금하는 차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색과 맛이 다 달라요. 색과 맛과 향도 다르고 효능도 더다 달라서 그거를 이제 증제를 해 제달을 과정을 통해서 그걸 법제해 놓은 것을 꽃차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국
당나라 시대 때부터 최초로 개발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그 송나라 시대의 여러 꽃차 종류와 다른 게 왔고, 우리는 고려 시대 때부터 꽃으로 차와 술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자스민 차가 지금도 아마 웬만한 그 커피숍에 가면요, 자스민 차하고 국화차는 주로 있어요. 오래됐어요. 자스민 차, 국화차.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제 차를 가지고 예, 저기 호텔에도 좀 호텔 커피숍에도 납품하고 납품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커피숍에 가도 꽃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아마 보시면 이제 조금 눈여겨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군데 저도 납품하고 있고, 또 이왕 우리가 몸을 생각해서 요새는 웰빙 시대를 지나서 헬빙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 잔을 마셔도 그렇고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는다는 거죠. 커피 같은 거 뭐 커피집이 지금 큰 집도 하나씩 두씩 문 닫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꽃차가 앞으로 또 괜찮고, 이걸 또 그 커피 전문점이 꽃차 전문점으로 해서 하는 곳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그랬고요. 자, 국가별 1인당 차 소비량을 보시면요, 이게 2012년도 통계인데요. 저는 중국이 제일 많이 먹는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기름진 걸 먹으면서 계속 차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영국이더라고요. 영국은 3,380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얼마예요? 한국은 겨우 80이에요. 왜 80이냐면 그 차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는 다도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다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그 본인들이 그 뭐라 그러나 그 뭐 굉장히 잘 우쭐해하는 그런 게 있어서 뭐 이렇게 꿇어 앉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차가 처음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꽃차 같은 경우는 정말 산에 가거나 들에 가서 얼마든지 따서 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차 소비량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해서 건강에도 좋고 하는 이게 이제 저희의 숙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면 꽃의 기능과 이용을 보면은요, 꽃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칼슘, 카로틴, 식물성 섬유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 함유를 하고 있어요. 꽃마다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피부 미용, 혈액순환,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어혈도 풀어주고 간 기능 강화, 당뇨, 고혈압, 질병치료에는 도움이 되는 질병이라고 쓰면 걸린다 그러더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정말 제 주위에서 당뇨병을 고치신 분을 제가 권해줘서 그 돼지감자 차하고 돼지감자를 이제 칩을 만들어서 그걸 줘서 꾸준히 먹게 했더니 정말 당뇨 수치가 내려간 걸 저는 제가 몸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정말 이게 뭐가 그렇게 돼? 이렇게까지 꽃차 한 잔 마신다고 뭐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꾸준히 드시면 정말 효과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거는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그거는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꼭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안토시안이라는 게 있어서 또 시력에도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 뭐 채소 같은 것도 진할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붉은색보다는 흰색보다는 붉은색, 보라색, 그 다음에 보라색, 어두운 색일수록 그 안토시안이 함량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식용꽃과 사용할 수 없는 꽃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식용꽃으로 가능한 종류를 보면 국화과, 장미과, 꿀풀과, 백화과, 차나무과, 석주과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차들이 다 돼요. 거의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잎보다 먼저 피는 식물은 전부 거의 다 대체적으로 독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달래, 목련, 개나리 그 봄에 피는 꽃들이 대부분 예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꽃차 하시는 분들은 봄 되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꽃차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때만 나오잖아요. 그때 나올 때 해야지 그 다음에 돼야 다시 그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놔서 많이 만들어서 1년치 먹을 거라든가 1년치 또 뭐 선물을 할 거라든가 누구한테 선물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 많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봄에는 뭐 밤에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그래요. 그래서 봄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 하고요. 지금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식물 진달래는 먹는데 저희가 또 비슷한 거 있죠. 예, 철쭉은 예 못 먹어요. 독이 있어요. 그거는 꽃이 먼저 피죠. 아니 꽃장 잎이 먼저 피고 지고 나면 꽃이 피잖아요. 그런 거는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하시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벌과 나비가 많이 날아드는 꽃을 먹어요. 근데 그 왜 그러니까요? 예, 벌과 나비가 많다는 거는 향기도 있고 그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꽃의 종류를 보면 참나석과 미나리 아제비과 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봄에 보면 막 노랗게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꽃이 있죠. 뭔지 아세요? 애기 똥풀. 예. 애기 똥풀은 못 먹어요. 예. 개망초 먹어요. 개망초도 아주 맛있어요.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식물이나 그리고 맛과 향이 너무 강해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꽃 같은 게 있고요. 봄에 피는 꽃은 대체로 독이 없어요. 자,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퀴즈를 하나 넣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뭘까요? 요새 본인들이라고 다 얘기하시네요. 되게 자신 있으신가 봐. 이게 제가 퀴즈를 내면 전부 다들 그러셔요. 근데 아름다운 꽃은 답이야 웃음꽃이래요. 네. 이제 꽃차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을 보시면요. 모든 꽃을 먹을 수 있는 꽃은 아니다. 반드시 식용 가능한 꽃을 먹어야 된다. 아까 제가 못 먹는 꽃이 있다 그랬죠? 그런 거를 제한 나머지 꽃을 먹어야 되고요. 식용 꽃이라고 해도 도로변이나 농약을 친 논이나 밭두렁에서는 절대로 채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농약을 쳤어요. 그 밭에라든가 뭐 이럴 때는. 그리고 뭐 그 도로과 같은 경우는 뭐 좋차고 몸에 좋차고 먹는데 차들 뭐 매연 다 빨아들여서 그런 꽃 먹을 필요 없겠죠. 예. 그리고 꽃집에서 파는 꽃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꽃은 사용하지 않고요. 장식용 꽃은 인체에 해로운 약품 처리를 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꽃집에 있는 꽃은 약품 처리를 꼭 해요. 그래야 오래 두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뭘 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꽃집에서 파는 거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꽃차가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드시면 막 두드러기 나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먹다 보면 그런 게 몸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구근 종류의 꽃차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선화 꽃차를 먹으면 아 제가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수선화 꽃차를 마시고 이게 돌아서 좀 있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먹은 거라고는 수선화 꽃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선화 꽃차 같은 경우 이렇게 구근으로 된 꽃 올라온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그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가 많은 곳의 꽃은 절대 채취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예, 소나무는 꼭 방제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근처에는 가보시면 별로 꽃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근처는 산성으로 변해 있어요. 하도 그 저거를 약도 많이 치고 해서 소나무 밑에 땅들은 산성이에요. 주로 소나무 밑에 있는 꽃은 채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산에 있는 꽃 예, 하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는 소나무 갖고 여러분들 소나무 갖고 효소들 많이 담그시죠. 이게 진도 그렇고 예,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예. 방제 많이 해요. 막 헬리콥터로도 하고 막 해요. 예, 1년에 몇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예.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 제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 건조 꽃차를 하고요. 또 아까 열건조도 하고 증건조, 대칭건조, 발효꽃차, 접근꽃차 해서 제다 방법에 따라서 부르기를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이제 덕금꽃차가 저희가 지금 저렇게 갖고 나온 게다 덕금꽃차거든요. 그래서 덕금꽃차가 가장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맛과 향과 색에서 월등해요. 굉장히. 그리고 물을 부는 순간에 꽃이 피고, 예, 향이 쫙 올라오면서 덕금꽃차가 가장 우수한 차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이제 덕금꽃차라는 게 뭐냐면, 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수분만을 이용해서, 예, 덕금하고 여기에서 이제 맨날 저희가 덕금 저거 볶았어요? 말렸어요? 이렇게 말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맨날 덕금꽃차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잘 모르는데, 덕금하고 볶음하고의 차이가 뭘것 같아요? 덕금하고 볶음하고 차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볶음은 뭔가를 첨가를 한 거가 볶음이에요. 뭐 소금을 쳤다거나 뭐 이렇게 설탕도 우리 먹을 때 그러잖아요. 뭐 볶아 먹을 때뭐 깨소금도 치고 막 설탕도 치고 뭐 그렇게 소금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가미한 건 볶음이고요. 덕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 내에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를 덕금이라 그래요. 볶음과 덕금의 차이예요, 그게. 예. 그래서 본래의 수분만을 이용해서 꽃마다 다른 알맞은 온도를 찾아서 타지 않게 식힘, 덕금을 계속해서 수분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저기 가끔 TV에서 보시죠? 그 녹차를 스님들이 덕는 거 보시죠? 예. 그런 식으로 덕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꽃차를 갖고 막 이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입차는 저희도 똑같이 스님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꽃차는 그렇게 할수 없어서 조심스러워야 되니까 이따가 이제 하실 때 제가 핀셋을 꺼낼 거예요. 저것도 손으로 안 만지고요. 핀셋으로 올렸다 내렸다. 네네. 꽃이 망가지지 않고 또 사람의 온도 때문에 예, 이 꽃에 변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는 갈변한다 그러거든요. 갈변을 막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고요. 자, 덕금꽃차의 우수성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효된 꽃차이고요. 장기간 보관이 용이해요. 저희 저런 차들이 뭐 1년씩 두고 그 다음에 되면 또 하지만 뭐 1년, 2년씩 막 두고는 하진 않아도 이게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면서 만약에 그게 약간 이렇게 조금 변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덕금식힘, 닭금식힘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게 발효되면서 오히려 더 맛있어지는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예. 그래서 발효된 꽃차이고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 맛과 향이 뛰어나며 여러 번 우려내어도 향이 살아있다. 자, 꽃 모양 그대로 덕금이 가능해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본래의 모습이, 그러니까 꽃이 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뭔 차냐면요. 구절초예요. 구절초거든요. 구절초 꽃차인데 동글동글하게 다 말려져 있죠. 예. 이따가 제가 이거를 한번 피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일일이 증제를 해갖고 하나씩 다 말려서 덕금시킴, 덕금시킴해서 만든 차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정성도 굉장히 많이 가야겠죠.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말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근데 물을 뜨거운 물을 부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꽃이 하나씩 다 펴요. 예.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유리 다관에서 그렇게 꽃 피는 것만 봐도 정말 힐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꽃 외에도 꽃차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잎차, 뿌리차, 열매차, 버섯차, 곡식차 이런 것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꽃차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와, 이쁘다 해요. 지금 저희가 저기 색깔을 우려냈는데 저 색이 자체 내에서 나온 색이에요. 꽃차에서 나온 색깔이어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는 와, 하고 이쁘다 그러는데 사실 맛은 그렇게 막 맛있지 않아요. 예. 향이 약간씩 있고 약간 그렇지 맛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뿌리차나 잎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이기도 하고 또 거기 자체 내에 뭐 효능도 있으니까 꽃차를 하지만 잎차나 뿌리차, 열매차, 버섯차, 곡식차 되게 맛있어요. 율무 같은 거뭐 이런 거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고 아이들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저희 꽃차 내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꽃차를 어떻게 채취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재료를 채취할 때 새벽 시간이나 일몰 전후는 적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네, 아침에 일어나면 꽃에 이슬이 있죠. 예, 이슬이 있는 거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덮으려고 올려놓으면 그 뭐라 그래, 땡땡이처럼 그 물 앉아 있는 그거가 그렇게 덮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날아갔을 때 그 시간에 해요. 그래서 채취를 너무 이른 시간이나 또 일몰 전후에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봉우리나 갓 핀 꽃이 적당하다 그랬어요. 아주 핀 꽃은 쓰지 않아요. 그리고 목련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렇게 쌓여 있죠. 뭐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게 쌓여 있을 때, 쌓여서 조금 벌어질랑 말랑할 때 그 봉우리를 따요. 그 봉우리를 따서 일일이 손으로 다 꽃을 피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덮음시킴을 하는 거 차거든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 목련꽃차 한 송이에 3,000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비싸 그러시는데요. 그 한 송이를 갖고 저런 유리 다관으로 세 번, 네 번씩 우려 먹어요. 그러니까 결코 비싼 거 아니고, 또 그걸 따서 그 덮음시킴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나중에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싸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러시는데 그 정성 생각하시고 하시면 정말 비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용꽃 외에는 속과 내듯이 채취한다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디 가서 이제 꽃차목을 만나요. 뭐 그러면 다 싹쓸이를 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이 그거죠. 지금 옛날에 우리 명태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싼 생선이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다 수입해 오죠. 그런 것처럼 저희 꽃차 한다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꽃을 채취를 하면 그걸 다 따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다 따갖고 오면 집에 와서 그걸 다 할 수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따올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수 있을 많은 양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계로 뭐 찍어내는 거 아니고 기계로 말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만 따와야 되는데 가면 저희 다 싹쓸이를 해갖고 그게 이제 해서 시간 맺혀서 떨어져서 내년에 또 나와서 내년에 또 가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지 않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한테 저는 맨날 그걸 강조하거든요. 너무 많이 해오지 말아라. 내가 할 만큼만 해오고 속과 내듯이 딸 것만 따와라 그러는데 아주 가보면 그냥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죠. 그 자리가 내년에는 그 자리에 가도 여기였나 저기였나 본인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하시면 안 되고요. 덕금할 수 있을 만큼만 채취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제가 지금 아침에 저희 집 앞에서 지금 저걸 따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요. 서로 붙어서 오래 한 두세 시간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오래 지참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할 만큼만 그렇게만 해갖고 오는 거를 제가 철칙으로 얘기하고 또 재료가 너무 풍성하면요. 제가 이제 전국구에 이제 제자가 있다 보니까 강양에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가르친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들이나 산이 많잖아요. 나가면 전부 재료인 거예요. 우리 서울 경기 지역은 이제 일일이 사서 해야 되고 막 이렇기는 하는데 지방 사람들은 꽃차하기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꽃차를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가서 그 장목 잘못 선택해서 씨값도 안 나온다는 말씀, 그래서 뭐 망해서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꽃차는 가서 심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꽃차를 저희가 사올 때도 꽃차를 뭐 키로에 3만 원, 또 비싼 거는 막 키로에 7만 원, 8만 원 하는 차도 있어요. 그래서 꽃차를 가서 꽃차목을 심어갖고 그거를 가서 저희 이제 이렇게 꽃차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의 한 지금 저희 한국 꽃차협회만 해도 한 1,000명이 가까워요. 그분들이 이제 서울 경기 지역 분들은 꽃차 재료를 어디서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끼리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끼리 뭐 심은 거를 저희가 갔다가 꽃차 수업도 하고 내 거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꽃차 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남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요새는 젊은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옛날에는 뭐 여자 꽃차 그러면 여자하고만 관련된 줄 알고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자 선생님들한테 이 꽃차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제자분들 중에도 남자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저기 직장 생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꿈이 뭐 전원주택 지어서 나가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럴 때 가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는 걸 생각해서 이 꽃차를 굉장히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내려가서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막 엄청 갖고 오는 거예요. 따갖고 와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서울 경기 지역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광양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1박 2일 갔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차 진열해 놓은 거를 이제 맛을 보면서 선생님 이상해요. 원장님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맛이 이 맛이 아닌데 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재료가 흔하다 보니까 억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 되고 맛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일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막 그냥 일처럼 해서 막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똑같은 차례도 저희 음식 맛 다 다르시죠. 손맛에 따라서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꽃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맛에 따라서 하는 사람 맛에 따라서 꽃차 이 똑같은 목련차를 덮어냈어도요 맛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우리 음식하고 똑같아요. 이 꽃차도. 예,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래서 많이 못하게 맨날 혼내는데도 가면 그 선생님들은 너무 재료가 흔하다 보니까 막 해가지고 맛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채취해서 내가 할 만큼만 한다는 거를 머릿속에 꼭 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리고 재료를 제가 여기 밑에도 말한 이제 다음 그거 보면 최대한 빨리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갖고 오라는 거 하고 약간의 독성을 가진 것도 있으나 꽃술이나 꽃받침을 제거하면 돼요. 지금 목련꽃차 같은 경우 보면요. 목련을 그냥 덮지 않아요. 꽃수술을 떼셔야지 돼요. 예, 속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수술이 있거든요. 그걸 떼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 그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사람마다 개인마다 달라서 조금만 독성에도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줬다가 또 뭐 팔았다가 큰일 나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 꽃차가 저희가 하는 꽃차가 한 200여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사실 식약처에 이게 꽃차 목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차는 15가지밖에 안 돼요. 거기에 아직 목련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5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 이제 꽃차 하는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이렇게 좋은 성분이 있는데 식약처에서 더 많은 꽃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맨 처음에 일곱, 여덟 개서 시작해서 지금 15가지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네네. 그런데도 예. 약간의 독성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꽃차를 판매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제약이 좀 많아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걸 떼어내면 그래서 목련의 그 수술을 떼어내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또 보관하는 걸 보시면 저희가 제 용기를 보시면 거의 유리병이죠. 그리고 밀폐 용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꽃차 재료도 많이 들어가지만 병값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밀폐용기여갖고 그냥 용기가 아니어서 밀폐용기다 보니까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밀폐용기에다 사용한다는 거 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넣어야지 되고요. 직사광선이 없는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도 이렇게 진열 만들어 놓으셔갖고 진열하신 분들 보시면 예쁜 데다 놓는다고 이렇게 밝은 데다 놓으시면 허옇게 다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잘 알고 계셔서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습기에 약해서 이제 눅눅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마가 지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수분 체크를 저기를 일일이 그 저거를 해요. 뜯어보고 열어보고 이게 눅눅한지 아닌지를 보고 다시 한번 덕금시킴을 다시 해줘서 수분 체크 다 하고 다시 집어넣으면 또 1년 동안 그냥 괜찮아요. 이게
그러면서 또 숙성되면서 더 맛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사광선이 없는 어두운 곳에 놓고 습기에 낫는 다시 덮어주면 향도 살고 습기도 제거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마시는 건 이제 다 덮었으니까 이제 마시는 법을 가르쳐드리면요. 이 꽃차는 우선 시각적으로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리 다기를 꼭 사용하라는 거. 그래서 꽃 모양도 감상하면서 힐링하면서 드시고요. 다간에다가 우선 우리 옛날에 커피잔도 그러지 않았나요?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서 버려주면 그 잔도 또 오래도록 따뜻해서 우리 차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리 다간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소독하고 데움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꽃차를 하나 집어넣어서 끓는 물을 한번 붓는데 살짝 잠길 정도만 부어갖고 한번 버려주세요. 그게 저희 그게 소독도 되고 또 그 꽃가루가 조금씩 날리면 그 꽃차를 우렸을 때 조금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버려주는 게 좋아요. 한 번쯤은. 그리고 또 저희 그거 있잖아요. 그 사골 국물도 처음에 거 저희 버리시죠. 뭐 이렇게 부산물도 좀 나오고 색깔도 이쁘지 않아서 그런 거로 개념으로 보시면 두 번째 게 우린 게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하고 꽃차를 넣고 반드시 끓는 물을 부어서 한번 버린다. 다시 끓는 물을 부어서 꽃이 피는 모양을 감상하고 그다음에 우림을 하서 음미하면서 마신다. 그다음에 차잔에 따르고 조금씩 입안에 먹은 것 맛과 향을 이렇게. 근데 저희 위에 이게 뭐냐면요. 꽃차를 집어넣어서 너무 오래 놔두면 이렇게 써져요. 그러니까 빨리 빼내면 뭐 맛이 별로 없고 뭐 조금 풋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집어넣어서 그냥 계속 놔두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유리 다간 옆에는 항상 그 저기 하나가 또 있어야지 돼요. 수구라는 게 하나 있어서 물을 부어서 조금 있다가 그거를 수구에다 부어서 그 수구에 있는 잔을 마시는 거고 다시 또 거기에다가 내가 먹고 싶을 때 또 물을 넣어서 다시 우림해서 수구에 덜어서 수구 거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놔두면 물에다 담가서 오래 놔두면 써져요. 예. 계속 앞 뒤에 보시면 시간이 짧으면 꽃도 피지 않고 풋내가 나고 너무 길면 향이 너무 강해지고 쓴맛이 나고 역한 맛을 나고 또 색깔도 진해지면서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림할 때 우림하는 시간을 좀 잘 생각해서 하시는 거고요. 꽃에 따라서 서너 번 우림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는 다 우려 먹어요. 근데 뭐 저런 홍화나 지금 보이는 목련꽃차 뭐 이런 것들은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우려 먹어도요. 그때까지도 향과 맛이 살아 있어요. 예. 그다음에 기호나 체질에 따라서 꽃이 성분, 모양을 참고하여 두세 가지를 섞어서 음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은 예쁜데 향이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맛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번행초라든가 뭐 또 약간 달짝지근한 뭐 스테비아라든가 이런 걸 함께 넣어서 두세 가지를 같이 넣으면 맛도 더 좋아지고 또 효능도 또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브랜딩해서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브랜딩해서 두세 가지를 같이 해서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하루 마셔야 할 물의 양이 있어요. 남자는 2리터고 여자는 1.5리터라고 그러는데 이걸 물로 우리 뭐 그 전에 뭐 위 내시경하고 이럴 때 보면 가슴 전날 뭐 물 한참 먹어야 되는데 그 완전 고역이죠. 그걸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면 약처럼 마시기가 뭐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꽃차를 마시는 잔도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먹다 보면요. 저기 계속 우려서 먹다 보면 1.5리터 금방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물로 마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건강에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 이렇게 언제 마시는 게 좋으냐면 아침 공복, 취침 전, 식전, 목마를 때 이렇게 마시면 좋은데 차로 마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찬물 마시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온수로 마시는데 그게 저희 차하고 참 많이 맞아떨어지니까 차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도구를 보시면 투명한 유리 다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은 꽃이나 부스러기 같은 경우는 거름망이나 다시 티백, 그 다이소 가면 다시 티백 파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부스러기 나온 것만 또 따로 해서 다시 티백에다 하나 넣어갖고 가지고 다니기도 되게 좋고 좋아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저희 차가 그런 차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란스 차가 그게 이렇게 아마란스는 덮고 나면 다 부서져가지고 그걸 다시 팩에다 넣어갖고 온게 있거든요. 이따가 그것도 맛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시험할 수 있게끔도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대나무 집게로 짓는다는 거, 손으로 잡지 않고 되도록이면 집게로 사용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제가 수업은 저다 말씀드렸고, 제가 웃으라고 제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뒤에 보면 이게 뒤에 뭐가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냥 막 그렇게 달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웃으시라고 이거 하고, 또한 가지는 천천히 내 뒤를 좀 돌아보시면서 사시라고 제가 했고요. 굉장히 절묘하죠. 이렇게 할래도 못할 것 같아요. 좀 웃으시라고 좀 크게 웃으세요. 한번 웃으시면요, 1년이 젊어지신대요. 자, 이제 저그 이론 공부는 요거를 간단하게, 그러니까 꽃차에 대한 대략적인 것만 제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러 오시면 이제 강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시는 거라 굉장히 교재도 두꺼운데, 거기서 이제 기본으로 할수 있는 것만 제가 발췌해 갖고 오늘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업은 그렇게, 이론 수업은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 실습으로 들어갈 거예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좀 다녀오시고요. 저희 준비할게요. 저희는 꽃차는요, 항상 선생님들 들어보세요. 꽃차는 항상 그게 이제 보면 저한테 하나 주보실래요? 제가 요거로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얼굴이에요. 선생님, 요거 굉장히 팁이에요. 선생님, 이거 제가 하루 특강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배우러 오시면 1인당 15만 원짜리 수업이에요. 선생님, 예, 꽃차가, 예, 이게 그냥 시시한 수업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그런데 여러 가지 갖고 와서 선생님들 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요게 지금 요런 게 보면, 꽃을 보면 항상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이게 얼굴이라 그러고 요게 뒷면이라 그러거든요. 예, 저희 뭐 다른 소리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얼굴이에요. 그러면 꽃차는 항상 얼굴부터 해요. 예, 얼굴부터 하고 얼굴은 잠깐 해요. 잠깐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할때왜 그렇게 먼저 요걸 먼저 해주냐면,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맛과 향을 가두기 위해서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고기 드실 때 스테이크 드시러 가시면 앞에 센 불로 앞뒤를 지져주죠. 그쵸? 그래갖고 속에는 약간 핏물도 있어요. 그쵸? 그게 육즙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처럼, 저희 꽃차도 이렇게 해서 한번 지져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엔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게 맛과 향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지져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우리 그거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고기 드실 때 앞뒤를 지져서 그 안에 육즙이 살아있게 하는 것처럼, 저희가 앞뒤 이렇게 하는 거가 다 맛과 향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좀, 위에 정리를 먼저 다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들어갑니다. 밑에도 좀 떨어진 것도 좀 주워주시고 좀 깨끗하게 좀 해주셔야 저희가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쓰레기대로 좀 모아주세요. 이거 더 자르셔야 되겠네. 와서 하루에 한 두세 가지 해 가시면서 15만 원이에요. 1인당 수업료가요. 그런데 이제 가져가죠. 자기가 만든 걸, 예. 네, 재료비 포함. 또 이게 하루 종일 해야 돼요. 8시간을 해야 두세 가지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네, 이것저것 하는 뭐 세 가지 정도 가져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해서, 8시간을 해야 되면 점심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만 원, 20만 원, 많게는 25만 원도 받는 분들. 네, 같이 해서 먹어요, 저희는. 예, 그래서 저희 꽃차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돈독하세요. 예. 그래도 돼요. 반찬 한 가지 갖고 와서 뭐 이렇게도 하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루 특가 가서 하시면. 그런데 내가 만든 걸 내가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값이 그 값이에요. 결국 저희가 보통 뭐 2만 원, 3만 원, 큰 건 막 5만 원씩 받잖아요. 그걸 내가 3개씩 가져가니까 예, 별거 비싼 건 아니죠. 근데 네, 근데 또 내가 하는 방법을 또 배워가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할 때는 그렇게 배우느니 차라리 강사 자격증을 해가라. 몇 시간, 그거를 시간을 해서 한 80시간만 하시면 강사 자격증을 주니까, 예, 그러면 뭐 돈을 조금 더 주고도 강사 자격증을 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자격증 있으면 강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주민센터 같은데 지방에는 이런 꽃차 수업 와달라고 아주 사정사정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본인들이 그게 있어요. 이렇게 교육 용으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예, 그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맨날 똑같은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다른 수업이 들어오면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예, 8시간에 이제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80시간을 하면 강사 자격증을 주는데 80시간 하면 원래 그렇게 15만 원 한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100만 원에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80시간을 맞추면 웬만한 거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러 가서 그냥 특강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한 2, 30가지가 또 집에 가보면 차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도 봐요. 근데 그거는 저랑 하시면 시험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상 문제집도 있고 제가 이제 뽑아놓은 게 있고 또 저도 또 심사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왕 하는 거 하루 특강하지 마시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정리가 다 되셨나요? 자, 이제 이거 이제 불을 좀 켜줘 보세요. 선생님 그거 온도 좀 올려, 저거를 좀 올려주세요. 자, 아니 몇 번이라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 잠깐만요. 이게 맨날 나오면 잊어버려요. 꼭 좀 챙겨주세요, 선생님. 이게 한 개 5천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뭐 꼭 하나씩 잊어버리고 저렇게 꼭 하나씩 깨지고 나오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펜을 보시면요 이렇게 키지 말라 그랬죠 제가 절대로 키지 마세요 선생님 이게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키시면 안 돼요 제발 키지 마세요 그냥 불만 이렇게 해놓서 이제 킬 수 있게끔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무슨 펜인지 아세요 선생님? 피자펜이에요. 예, 피자펜으로 저희는 꽃차 수업을 해요. 근데 이 피자펜을 선생님 집에 나 피자펜 있어 했던 거 그거 쓰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예, 새 것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배어 있는 게 안 나올 거 아무리 닦아도 예, 꼭 나와요. 근데 저희 차는 굉장히 예민해서 저렇게 물을 부어 넣으시면요 기름이 떠요. 예. 절대로 썼던 거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온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딱 돌리는 순간에 딱 소리가 나는데 이게 지금 소리가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는데 잘 안 들려. 이게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예.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인데 요걸 F점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거 시작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장미나 지금 수레국화 같은 경우는 직화라고 하는 걸 할 거거든요. 직화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 좀 주세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온도를 조금 올릴 거예요. 2도 정도. 2에다가 넣어서요. 선생님. 예, 제가 조금만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해보셔야 되니까 좀 나눠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가면 예. 손으로 안 한다 그랬죠. 저희 손으로 이 꽃을 자꾸 잡으시면 꽃이 색깔이 변해요. 갈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조금 높은 온도에서 할 거예요. 이게 온도가 나가는 것 같은데.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일부러 안 했는데. 아,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쪽 거를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차단이 전기가. 왜 이렇게 그렇고 이렇지? 그러니까 저희 수업할 때 네 개 다섯 개 사용하면서 하는데 이거 세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이걸 계속 더 끄는 거예요 이렇게. 아닌데요, 제가 저희 쓰던 거 갖고 왔는데 수업하던 거예요 전부. 이게 향이 안 나다가 향 나죠 살짝. 응. 왜 그러지? 뭐가 잘못? 여기 담당자분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이 아, 네, 그럴까요? 예. 거기는 올라갔어요? 네. 예, 불 올리는데요. 처음부터 많이 세게, 세게 올리시면 안 돼요. 자. 네, 딸깍 소리 나서 약간 시작점이라 그랬죠, 그게. 네, F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아요. 이쯤 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요, 이 팬이 똑같은 회사여도요, 달라요. 자기 온도가 다 달라요, 시작점이. 그러니까 네오가 이 펜을 사면 이 펜에 내가 빨리 익숙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네, 넣으세요. 네, 조금만 넣으세요. 제가 해보셔야 되니까 제가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2도에서 3도 사이에 놓고요. 좀 센 뿌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덕금해 드릴 거예요. 덕금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옆에 면이 좀 넓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색깔이 변해지면서 더 항상 우리는 꽃차를 만들면 지금 있는 색깔보다 농축이 돼서 더 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이 장미차는 심신 안정에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불면증에도 굉장히 좋고요. 냄새 안 맡아도 안 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 마시면 이게 우리 차를 이렇게 하시다 보시면 아니요, 조금만 그건 또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장미차부터 제가 예 장미를 먼저 해보세요. 여기 옆에서 장미 하세요 그러면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하세요. 번갈아 가면서 좀 해보세요, 선생님. 네. 저기 있을 거예요. 네. 젓가락이 아니고 여기 여기요,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찢겨져요. 그러니까 이걸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아까 할 때는 향이 안 나는 것 같았죠? 근데 이게 덕금 하시다 보시면 향이 뭐고 다 살아나요. 아니 아니 이게 꺼졌던 거라 이제 그 여열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요거 두 개가 자꾸 내려가네요, 선생님. 요거 두 개가 요거 거가 예. 네. 자, 해보세요. 참여해보세요. 선생님 한번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 이게 뜨겁다 싶으시면 이거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팬이 뜨거워진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얼른 내리시면서 이걸 내려셔서 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금 식힘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거기다 부세요. 아니 아직 안 뜨거워. 바닥은 뜨거워요. 조금 더 있어야 돼. 조금 더 있어서 잎이 뜨거우면 안 된다고? 네, 이게 잎이 뜨거우면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뜨거우면 줄이라고. 예, 이렇게 보면 이게 색깔이 진해지면서 어느 정도 된 게 이렇게 이제 좀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여기서 식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금 식힘 계속 한다는 거예요. 몇 번 없다 그랬죠, 선생님. 몇 번이라는 거 없어요. 저희가 어떤 차든지 이걸 몇 번 덮어야 된다라는 그게 답이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장미여도 어느 날 보는 더 수분이 많은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수분 체크를 우리가 해요. 아, 이게 많이 된 것 같아. 그러면 예, 그때 수분 체크를 해서 이게 수분이 없을 때
아니요, 선생님 내려놓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조금 더 해서 보면 색깔이 조금 더 점점 진해지죠.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내리시면서, 내리실 때는 항상 이걸 먼저 내리고 내려요. 내리셔서 식히세요. 예. 내리면서 식히세요. 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올리지 마시고요. 이게 따끈해지면 올리세요. 예. 2도. 예. 여기 조금 따뜻해지면 올리세요. 네. 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자꾸 만져봐야 안 좋아요. 네. 좀 놔두세요. 그럴 때. 네, 저기서 선생님이 지금 해주시. 나무 주걱으로 해도 돼요? 나무 주걱으로 하시면 그 면이 많아져서 이게 망가지니까 우리는 주로 꽃차는 이거로 해요. 예. 그래서 이거로 옆으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예. 상처받지 않게. 어떻게 하죠? 네, 네, 리드 선을 좀 한번 다른 따뜻해지면 걸로. 타지 않게 따뜻해지면. 예, 저기는 뜨거워요. 뜨거워야지 돼요. 약간 이게 예, 예, 따끈한 데서 이 직화는 직화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거 식는 동안 이 팬 식는 동안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팬이 안 되고 있다. 아니, 저쪽에. 아, 그거 안 될 때 그렇게. 아니, 그 다음에 예, 아니 아니요. 다른 거 해도 돼요. 근데 수레국화를 해야 할까 봐. 예, 이제 수레국화를 그럼 한쪽으로 하세요. 자. 잠깐만요. 네. 속 이거는 식는 동안에 수레국화를 올리세요. 여기다 넣으세요. 시레국화만. 아니죠. 이거를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 옆에 거 떨어질까 봐. 아니 옆에 거를 옆에 거를 치우면 되지. 그러네요. 아니 저거 이거 해동해야지. 이거 몇 도예요? 요거는 1도로 할 거예요. 조금 약하죠. 이게 굉장히 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잘 저거 하셔야지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코스모스. 예. 선생님 이 꽃을 이쪽으로 놓고 여기다 또 덜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준비를 해놓고 계셔야 돼. 여기 옆에다가 이제 요거 2, 3도, 요거 1도. 네. 근데 온도 봤을 때 네. 어느 상태에서 꺼내야 그게 이게 이제 물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색깔이 약간 진해지면서 보이면서 이게 예, 예, 변했을 때. 변했을 때.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요거 나와서 식는 동안에 요걸 또 하고 하면 시간은 많이 단축이 되죠. 예. 예. 네. 있는데 양이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지금 사실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좀 나눠서 한 거죠. 자, 이제 내리시고 이거 내려놓고 요거 드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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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여기로 빼시고 저거 이거 식는 동안에 요걸 또 하시면 돼요. 예. 내렸는데 저 편에다 뭐 해요? 이제 그 장미를 다시 또 올리셔야죠. 예. 네. 벌써 식었어요? 장미 식었죠. 그러니까 이거 식는 동안에 이거 덮으시고 이거 덮어서 식는 동안에 이거 하시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온도를 좀 내려 주셔야 된다는 거. 예. 왜냐면 꽃 두께 자체가 다르죠. 예. 네, 아마 수레국화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수레국화 자체는 그렇게 맛있는 차는 아닌데 그게 나중에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증편 만들 때, 뭐 화전 만들 때, 뭐 이럴 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요 색깔이 여러 가지라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수레국화 나올 때 많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음식할 때 비빔밥에도 이렇게 좀 올리면 좋고요. 샐러드 할 때 집에서
아, 그런 거를 이제 저기 식용을 사야 되니까 사시는 건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면 제가 저희는 많이 쓰니까 싸게 사거든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불 들어왔어요? 아, 그러시면요. 여기에는 뭐를 하냐면요. 저기 가시면 저기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이름이 갑자기 비올라요. 비올라. 비올라 좀 주세요, 선생님. 비올라 좀 이쪽으로 주실래요? 예. 네. 원래 예. 뭐 누군 또 부채질 해가면서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그런 저는 그런 거 절대로 못하게 해줘. 예. 자, 비올라를 하는데요. 비올라는 집게를 좀 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또 달라요. 온도가 지금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예. 켜놔서 자, 요거는 이렇게 올려요. 직접. 예,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요. 올려놓고 나 너무 많이 올리시면 선생님들 초보라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보고 있다가, 예, 이게 좀 뻣뻣하다. 요게 이렇게 들려지는 거 살짝 좀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있다 보면, 예, 이렇게 눌러주셔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비올라 하고 있어요. 보시면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뻣뻣해져요. 뻣뻣하다고 느껴질 때 그 다음에 뒤집어주는 거예요. 계속 먼저 뒤집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예, 많이 넣으시면 그래서 힘드세요. 그러니까 초보 때는 몇 개씩 안 넣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팬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진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버릴 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놓으시면 예 되죠. 예. 소꿉장만이 아니라 되게 이거 하다 보면요. 예, 네, 사람 성격도 차분해지고 굉장히 좋아요, 이거. 그리고, 아니요, 그게 바뀐다고요. 그게 바뀌어지면서 꽃차 하면서 진짜 행복해 하면서 해요, 정말. 예, 그리고 정말 좋은 거, 어디 갈 때 선물할 거 걱정이 없어요, 선생님. 아니, 아무 때고 뭐 절어서 선물하면 돼요. 근데 받는 사람도 이게 비싸고 행복해. 좋은 거라는 걸 알아요. 받는 사람도 굉장히 이게 귀한 차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너무 좋아요, 선생님. 꽃차.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또. 예. 예.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선은 선에다가 놓으셔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려 있으면 여기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좀 눌러 준다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눌러 줘야죠. 예. 이게 지금 온도가 약간 이것도 너무 낮지 않아요. 직화하는 거는 이걸 지금 직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직접 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온도를 한 2도에서 3도 사이라고 보시고 이게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팬이 달궈져요. 그럴 때는 조금 온도를 줄여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서 많이 태우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언제쯤이면 내려야 되고 이제 척척척 알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했어도 자격증 먼저 딴 사람들 안 한 사람들보다 내가 지금 땄어도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쫓아갈 수 있는 게 꽃차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오래 놔둬요. 그냥 이렇게 해서는 요 뒤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안 타거든요. 예. 앞에 한 번만 지져준다는 생각으로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셔야 돼요. 뒤집어서 뒤로 밀어 주세요. 이걸 해보세요. 요것도 해보세요. 돌아가시면서. 이게 이제 펜지 제가 이제 어디 나가면 2시간짜리 수업을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2시간에 할 수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들 안 하고 요 창호지째로 다른 분들은 창호지째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 덮으면서 창호지로 나오면 2시간짜리 수업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다 올렸다가 내려서 다음에 그 다음에 앞뒤가 다 지져지면 그 다음엔 여기다 갖다 놓고 올랐다 내렸다 하시면 돼요. 네. 왜 이렇게 망초를 망초에 꽂히셨어? 네. 네. 아니요, 망초는 살청이라는 과정을 해야 돼요. 살청을 하는 건데 그거는 예, 그거는 꽃차 자체. 활짝 핀 거 늦었다니까 망초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돼.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서 안 된다니까요. 꽃을 제가 맨날 말하지만
꽃차는 꽃차 그때 해야지 향이 살아있고 마셔도 맛있는 거죠. 지난 다음에 한 거는 괜히 그거는 수고만스럽지 아무 맛이 없다고요. 예, 네, 좀 늦으셨어요. 네. 망쳐지도 몰랐어요. 망쳐라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네, 개망쳐. 예. 네네, 몽어리. 예예예. 예, 예. 자, 익은 거 있으시면 예. 이렇게 해서 요거 앞뒤 찢어진 건 여기다가 놓으세요, 이제. 이 정도면 될까요? 아, 더 해야 되네. 예, 좀 뻣뻣하다고 느껴져야지 돼요, 선생님.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혼자서 움직여지잖아요. 이런 건들 옮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먼저 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예. 그리고 이렇게 들쳐진 거를 약간 펴 줘서 예쁘게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정. 네. 자, 이쪽에 와셔서 이 비올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런 차도 배워놓고 가고 이것도 한번 하고 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가지수를 여러 개 갖고 왔다 그랬어요. 비올라가 많으니까 여기 와서 비올라 몇 개씩 좀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자, 여기 있어. 네, 네, 여기 있어. 자, 온도가 지금 또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면 온도를 조금 더 올려 주세요. 제가 방금 나왔어요, 방금. 이거 아직 이거 조금 더 해야지. 하셔야 돼. 몇 번이라고 없다 그랬잖아. 나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미워. 몇 번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요. 될 때까지인데, 예, 될 때까지인데. 아니 그러니까 될 때까지인데 선생님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봤을 때 수분이 없다라고 느끼면 수분 체크를 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걸 해봐가지고 수분이 없으면 있으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고. 예, 이거 한 번 정도만 더 하세요. 예. 아, 이거 지금 탔어요. 쌤, 저기 그걸 빼는 게 아니라 온도를 얼른 내리세요. 했어. 온도를 내리셔야지. 한 세 번 정도. 선생님들 태우면 어쨌든 섞어서 가져가시는 거라 잘해주셔야 돼. 내 것만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지금 내가 하는 게 내 게 아니에요. 다 섞어서 나눠서 드릴 건데 잘 덮어 주셔야지 남들한테 욕 안 얻어 먹습니다. 온도가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걸 띄세요, 선생님들이. 그냥 넋 놓고 있지 마시고 장미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고개에서 수분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그게 썩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일일이 요걸 떼어주셔야지 그 안에서 곰팡이가 나요. 예. 그리고 수분 체크를 하면 겉에는 바삭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예, 수분 체크하면 계속 나와요, 선생님. 내 팔자야 소리까지 나오시면 안 되시는데. 이거 지금 탔네, 너무. 온도 빨리 내리세요. 온도 이거 팬이 굉장히 높은 팬이네. 벌써 탄내 나는데 이거 내려 빼세요. 선생님 빼세요. 선생님 이거 빼버릇 하지 마세요. 저거 전기 와요 손에. 빼지 마세요. 그거 빼버릇 하시면 그거 전기 딱 따면 전기 없어요. 거기가 전기가 들어오는데. 정호 선생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계속 수업하는 거. 자, 비올라 안 해보신 분, 비올라 안 해보신 분 이쪽으로 와서 비올라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선생님. 비올라 안 해보신 분들 와. 네. 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하라 소리 안 했잖아, 선생님. 그거 그렇게 안 해요. 아, 정말.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앞서가세요,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앞서가지 말아요. 이거는요, 선생님. 요 대로 올릴 거예요, 요 대로. 아. 이게 꽃이라서 이렇게 올리는데 온도를 조금 높게 해서 올려서 이게 조금 있으면 요게 끝에 선생님 이게 금개구이에요, 이거는. 금개구 꽃인데요. 이제 아까 월급부터 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게 다 달라요. 그걸 먼저 그냥 막 무조건 하시면 어떡합니까? 비올라인 줄 알았어요. 비올라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네 비올라 안 하신 분 가서 비올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온도를 조금 높이 해서 이렇게 놔두시면요. 조금 놔두시면 여기가 끝에가 지금 이건 아까 불에 그냥 바로 올리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여기다 대고 하면 안 좋으냐면 직접 하는 게 안 좋으냐면 예, 예쁘게 돼야 되니까 제가 예쁘게 하려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먼저 그냥 거기다 쳐 올리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끝이 좀 변해요. 이렇게 색깔이 진해졌죠. 여기 이 정도 반 정도 왔을 때 뒤집어서 그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계속 합니다. 이것도 여기 그 코스모스 여기다 더 올리셔도 돼요. 같은 과니까. 예, 그거 얼마 안 되니까요. 여기다 올리세요, 선생님. 이걸 합치세요 이제. 예, 얼마 안 되니까. 예. 저 요거를 한쪽으로 같은 아니요 선생님. 이제 방법을 이렇게 금개구끼리 이렇게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온도가 다 달라요. 이게 과는 같은 과여도 그러면 요걸 한쪽으로 다 몰아주시고 여기다가 국화를 또 요 저 코스모스를 같은 과니까 같이 넣어주시고 예. 걔도 올릴 거예요. 잠깐만 선생님.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올려주시면 나중에 건지기도 좋고 또 같은 종꼬리 하면 예, 원래는 그래서 조금이어도 따로따로 하는데 워낙 요게 너무 작게 들어있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요것도 이렇게 해서 올리세요, 선생님. 코스모스 그러면 예, 다 코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 코스모스. 예, 국화과 이렇게 해요. 코스모스인가요? 이건 코스모스고 이건 금개국이에요. 예. 자, 네. 코스모스도 효능이 아주 좋아요. 항염증에 좋아서. 예. 자, 그러면 지금 요거요. 수분 체크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수레국화 갖고 오세요. 선생님 행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제가 행주 여러 개 갖고 왔거든요. 예. 예. 자꾸 만지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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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있다가 예예 예. 조금 더 있으면 그게 색깔이 한 3분의 1 정도가 진해질 거예요. 그때 내릴 거예요.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창호지가 선생님 창호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창호지는 일종의 그릇이에요. 꽃차를 하나씩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올려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걸 하나씩 올렸다가 하나씩 또 내릴래 봐요. 그래서 이 창호지가 무슨 개념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기 찜기 좀 주세요. 찜기 그거 예예 그거를 해서 자 이제 꽃차가를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다 그러면 이게 수분이 이게 된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병에 집어넣겠죠. 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이게 뚜껑이 있죠 선생님. 뚜껑 제가 두 개만 갖고 왔는데 예. 피자팬을 사실 때도 이게 찜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싸다고 찜기 없는 거 아이고 싸다고 사지 마시고 꼭 찜기 있는 게 있으셔야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불이 딱 들어와 이게 F점이라 그랬죠?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하고요. 이거를 덮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있어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여기에 습기가 차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덮음 시킴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한 번만 이걸 수분 체크라 그래요. 예, 수분을 체크하고 나중에 해서 집어넣기 전에 이제 이걸 꼭 하셔야 내가 병에 넣었을 때 그게 썩지 않는 거죠. 곰팡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분 체크를 하는데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수분이 이게 뭐가 이렇게 서리지 않죠. 김이 서리거든요. 안 됐으면 김이 서리는데 김이 안 서려요.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그냥 또 씻는 게 아니라 한번 했어요. 근데 없다고 그냥 넣지 마시고 제가 꼭 하라 한번 더 하라 그래요. 2단으로 해서. 그래도 없으면 그때 내리고 그때 다 된 거예요. 예. 식혀서 그리고 꼭 식혀서 집어넣어야 돼요.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또 눅눅해져요. 예. 예, 노래졌어요. 끝에.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예. 이제 이 상태에서 그것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수분을 다 날리는 거예요. 예. 비올라만 한 번에 해요, 그럼? 예. 비올라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올렸다 내렸다 계속 해야 되고요. 예. 예. 지금 이것도 같이 올리셔도 되겠다. 한쪽에 선생님. 예. 그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뉘우셔도 돼요. 옆으로 뉘우셔도 돼요. 한쪽으로. 예, 건조법도 있어요. 그냥 건조법이 있는데 더 이렇게 그 부서지는 것보다 쭈글쭈글해져요. 꽃이. 꽃 모양이 예쁘지 않고 수분을 한꺼번에 확 빼는 거잖아요. 그게. 맛도 안 좋죠. 왜냐하면 향이 날아가잖아요. 그 바람을 막 불어줘서 이거 봐요. 지금만. 여기 보세요. 아까는 안 나왔는데 지금 나와요. 안 된 거예요. 네. 이거 누가 했어? 아까. 안 된 거예요. 근데 네?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이거를 닦아줘요. 그리고 또 한 번 해줘요. 이 정도 바삭바삭하면 이걸 다시 또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또 놔두면 또 수분이 되잖아요. 아, 잘 됐네요. 선생님들 진짜 잘 보신 거예요. 그렇게 또 김이 서리면 또 닦아줘요, 마른 수건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 안 나와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식혀서 완전히 식은 다음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선생님 그리고 네. 대망초 꽃이 맛있다 그랬으니까요. 네. 이거는 별도로 한번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망초가 대망초에 대해서 아니 대망초. 설명으로 설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맛있다 그러니까. 대망초가 꿀이 있어가지고. 망초 때 되면 불러주세요. 제가 지금 이것도 엄청 많이 가르쳐드린 건데 거기다 또 별도로 또 가르쳐달라 그러면 저거 내셔야 돼. 이봐요. 지금 또 올라오죠? 예. 또 닦아주세요. 이렇게 열어서. 이거를 안 닦으면 이 수분이 도로 이 안으로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예, 도라지 내버려 두세요. 잠깐만요.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자, 이게 다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합치세요. 이제 세 개를 다 합치세요. 네, 다 같이 합쳐서 네, 이것도 수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예, 찐기 어디 있어? 찐기 또 하나. 예. 자, 행주부터 좀 주실래요, 선생님? 거기 행주로 밑에 이 부스러기 때문에 타요. 항상 예. 이거를 부스러기가 없어야지 되거든요. 이게 타서 이 밑에서 타면서 그 탄내가 여기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하셔야지 돼요. 예. 찜기 올리시고 찜기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뚜껑 하나 또 있죠, 선생님. 아까 뚜껑 갖다 주신 분. 뚜껑 한 개. 네. 꽃. 예. 열어놓으시고 내려놓으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수분 날리는 거 합니다. 선생님, 이거 마지막 단계 보세요. 안 보신 분들. 자, 다시 한번 해드려요. 이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켰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걸 온도를 딱 소리 나게 1단으로 우선 먼저 해요. 먼저 이게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된 거야. 도대체 이게 된 거야, 안 된 거야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덮다 보면 이게 바삭바삭한 느낌이 돼서 다 된 것 같아도
이렇게 해보면 안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1단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됐구나 하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올려요, 온도를. 예. 그러고서 보시면 이제 네, 찐기. 그러니까 항상 찐기 있는 걸 사시라고. 예. 네, 찐기 없으면 이걸 못해서 안 돼요. 마지막 작업을 못. 아니 팬이 뜨거워. 이게 뜨겁다 그러면 내리셔야 돼요. 좀 식히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내렸다가 올라가셔야 돼요. 네. 도라지도 여기다 까세요, 선생님. 네. 까서 이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거는 거의 비슷한 과라서,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 네. 장미도 안 넣으러 것 같죠? 그래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냥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덮어서 그거대로 병에다 담아 놓으시면 예뻐요. 예. 네. 향이 다 달라요? 어, 그럼요. 다르죠. 네. 네. 저기다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두껍죠. 도라지가 두꺼운 편인데 선생님들이 색깔을 살리면서 예쁘게 하면서 모양도 살리려면 그리고 초보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실패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차를 가지고 초보를 가르치는 거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한 단계 배우신 다른 분한테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네, 선생님들은 초보시니까 실패 안 해야 되잖아요. 자, 놔두니까 지금 있죠. 좀 있죠. 그래도 예, 약간 들어 있죠. 이걸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는 거예요. 열어서 닦아 주세요. 네, 원래 이렇게 진해져요. 뭐든지 색깔이. 예. 넣으세요. 다 드세요. 좀 오래 놔두셔요. 오래 놔두셔서 근데 이제 이게 다 됐기 때문에 수분이 거의 없어서 이럴 때 다 해놓고 태워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보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오래 됐는데도 수분이 안 나왔어요.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수분 체크가 다 끝났고 저렇게 식혀서 정호 선생님 저기 수레국화점 여기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거기 계신 분 몇 분이서 몇 명이신지 좀 세어보셔갖고 그걸 좀 나누세요. 다 된 거니까 그거는. 지금 이거 또 나와요. 그쵸? 뿌옇죠? 보세요. 이거를 보셔야 하세요. 예, 수분이 아직 덜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겉엔 다 됐는데 지금 안 떨어진 그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걸 또 닦아주세요. 또 이걸 그냥 계속 놔두면 이 수분이 여기 다시 또 들어가거든요. 이 수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닦아주셔야지. 계속 닦아주세요. 자, 거기 펜 쉬고 있죠, 선생님. 여기 도라지 갖다가 앉히세요. 저기 펜 쉬게 하지 마시고. 예. 선생님 거기 도라지 앉히세요. 예. 그래야 선생님들 도라지 좀 나눠가시죠. 대신 것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가져가시면 차가 이게 없으시니까 드려도 소용이 없어서. 예. 그리고 가위랑 집게랑 안 쓰시는 거 좀 한쪽으로 모아주시고요, 선생님. 네. 그대로 올리시면 되죠. 지금 갖고. 독이 있어요. 예, 독이 좀 있는데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차로 마시는 그 정도 양이고 대부분 수술에 원추리는 뿌리에 많아요. 독이 능소화도 해요. 네, 해요. 예, 능소화 옛날에는 못 먹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능소화 해요. 네, 수술이 문제고 대부분 뿌리에 독이 많아요. 그 미국 자리곤 같은 경우도 예, 뿌리가 옛날에 사약이잖아요. 예. 안 하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보면 그게 미나리 아제비과 뭐 이런 과 식물이 천남성과예요. 그게요. 예. 미국
그 미국 자리공이. 예, 예. 그 천남석, 여기 봐요. 또 생겨요. 제가 그랬잖아. 겉으로 다 된 것 같아도 지금 이 속에 들뛰어내신 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곰팡이 나고 못 먹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잘 떼시면서 하셔야 된다. 아, 예. 이거는 처음에 1도에 아무리 해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안 나왔다고 그냥들 담는다고요. 그게 이제 항상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 번만 하지 말고 체크는 두 번 해라. 근데 그 체크를 꼭 해서 그거를 해야만 나중에 실패를 안 봐요. 근데 이렇게 한 번만 해서 슬그머니 해서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얼른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먹지 못하고 썩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거 빨리빨리 닦아주셔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 쌍화차 드세요. 거기 밑에 쌍화차. 네, 물 버주리면 또 버시면 예 계속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우려서 예, 한 번에 안 하셔도. 쌍화차 고기 많이 해놨으니까 쌍화차를 또 많이 드세요. 쌍화차 굉장히 몸에 좋은 거예요. 불을 켜셔야죠. 아니. 지금 여기 너무 많아요, 선생님. 예, 여기 너무 많은 거 여기다 조금 옮기면 안 될까? 아, 여기 안 오신 분 것까지 챙겨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양이. 응,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 오신 분 것까지, 네, 그것까지 챙겨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는 본인 그거 저거를서 안 온 거. 예, 계속 닦으셔야 돼요. 있을 때마다 닦으시다 보면 어느 날 안 딱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잘 하시는데요. 어르신. 아니 그거 말고 여기 뒤에 요거를 아니 요거를 누르셔야 돼. 이거 많이 드셔요. 굉장히 좋아. 유자 쌍화차요. 네. 그거 안 돼. 네, 드세요. 예, 저는 물 먹. 아니, 요걸 누르시는 거예요. 요거. 네? 가운데를 누르세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아, 얼마나 지났어요? 그러게. 그래도 또 2년은 좀 그런 것 같아. 선생님, 그런 거 목욕할 때 선생님, 예, 네, 목욕 입욕제로 좀 쓰세요. 그런 거는 네, 아까우니까. 아, 근데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내려놓으세요, 선생님. 끄시고 내려놓으셔서 식히신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지금 저기 지금 도라지가 저쪽에 너무 많거든요. 그걸 좀 나눠 갖고 오셔서 세 군데서 하시면 네. 예. 거기다 좀 나눠 오세요. 그것도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 네. 저기 거기다 도라지 좀 나눠 오세요. 아니요. 아니죠. 그건 더 해야 돼. 아직 멀었어요, 선생님. 그거는. 예. 2도. 예. 2로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장미 선생님 장미도 놓으세요. 예. 나눠주세요. 원래는 이게 차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다 섞어서 섞음으로 해도 돼요. 이게 백초차라 그래서요. 제가 저희가 차를 하고 나면 찌꺼기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걸 또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섞어서 하면 백초차라 그래서 정말 좋은 차예요. 그거는 100가지 좋은 거를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사실은 이렇게 덮으면 한꺼번에 섞어서 나눠드리면 조금씩 많아져서 좋은데 그냥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그냥 나눠서 하시고 양이 작은 건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드릴게요, 선생님. 예. 원래는 한 가지만 해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 수레국 하나 이랬는데 이왕 오는 거 제가 있는 걸 좀 챙겨갖고 온 거예요. 요것저것.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전화 주시고 놀러 오시면 아마 이거 말고 많은 차를 구경할 수가 있어서 좋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 가기 전에 예. 저희는 원당 삼송리 원당 뭐 이러시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송리하고 원당하고 사이에 원흥이라는 도시가 새로 생겼어요. 구파발은 아세요? 구파발 조금만 지나면 예. 예. 여기 명함 앞에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명함 챙겨 가셔서 예. 뭐 궁금하신 점 예. 그런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시간이 저거 되면 해드릴게요. 예. 선생님 이게 적은 양 아니에요. 드실 때요 선생님 꽃 같은 경우는 한 송이 두 송이 갖고 우려 드시잖아요. 저 장미도 요만큼만 넣으셔서 한 저기 저 유리 다관으로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결코 적은 차가 아니에요. 저만큼 가져가셔도. 네네 제가 이제 기수별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모아서 기수별로 해서 들어가요 수업이. 그래가지고 석 달에 한 번씩 주로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분기별로 자격증 반을 해서 이제 4, 5, 6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7, 8, 9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9월 달에 9월 1일자로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분기별로 1년에 4번 해요. 예. 한국 꽃차 협회예요. 예. 한국 꽃차 협회라 그래서 사단법인이면서 회원이 제일 많은 꽃차. 그거는 이제 그때 수강생이 모여지면 그 수강생들 그거에 맞춰서 일주일에 두 번을 해 주세요. 뭐 그러면 빨리 끝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 80시간을 이수를 해야지 되는 거죠. 예. 그렇다기보다도 사실은 저희는 도라지도 그냥 밑에다 놓고 직화로도 저거로도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 초보라서 실패 보지 않는 방법을 해드리려고 대부분 찡기를 올려서 이렇게 하면 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보식으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화를 그냥 그렇게 바로 하지 않아요. 그건 또 그걸 그냥 해도 저희 그 창호지 자체를 같이 여기다 올려서 한다는 거죠. 예. 빠르긴 하는데 태울 확률은 많아요. 선생님들이 하시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렇게 하시는 게 실패 볼 일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느낌에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때 아까 수분 체크라는 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분 체크를 했을 때 없을 때 다 된 거고 만약에 그런데 수분이 아까처럼 조금 나오는 건 계속 닦아주면 없어지는데 그게 뿌옇게 되면서 이렇게 방울방울도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처음부터 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 말씀을 절대로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네네 꽃에 그날 똑같은 장미 갖고도 달라요. 근데 자꾸 몇 번 하냐고 물어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구중구포라는 얘기는 어디서들 들으셔서 더 그래요. 아홉 번만 덮으면 되나요? 절대로 아홉 번 덮어서 되는 차 없어요. 별로 없어요. 구중구포는 정말 적게 한 거예요. 예. 사람을 예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자 이거 다 되셨으면요 선생님 예 그거를 내리시고
이제 요거 자체를 선생님 요거를 닦아주세요. 밑에 좀 깔끔하게 닦아주셔서 요거 자체를 이제 올렸다 내렸다를 할 거예요. 요거 자체를 예 요걸 들어서 예 예 네 이것도 이제 수분을 날려줘야 되는 게 하나가 남아 있었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꽃차의 기본을 제가 지금 한 거고 선생님들이 이제 배우시고 싶을 때 이제 그렇게 저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 집게 좀 모아주세요. 이쪽으로 집게 제가 예 한번 따시면 예 유효기간이 없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세지고 옛날엔 시험 안 봤는데 지금 시험도 봐야 되고 점점 많아진 험들어지는 거죠. 예. 왜 옛날에 이론도 보고 실기도 보고 예. 실기는 처음에 80시간 하는 그 시기 1급 소믈리에예요. 그게 제일 처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1급 소믈리에가 80시간이면서 10가지 레시피를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시험 250문제 예상 문제를 줘서 50문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실기는 안 1급 소믈리에는 가서 직접 가서 실기하는 건 없는데 10가지 레시피를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 그런 거는 그냥 얼마든지 아니요. 생략하는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려서 얼마든지 하고 저하고 80시간이 끝나고 나면 10가지가 아니라 한 40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20여 가지에서 8시간씩 10번 정도 하시면 80시간이 되는 거죠. 예. 20번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네네 아니 그렇기도 하고 또 단기간에 하려면 2박 3일로 해서 자면서 하기도 해요. 네. 단기 코스를 하고 그래가지고 2박 3일로 해서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자면서 같이 밥도 같이 해먹고 네 2박 3일 단기 코스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요 마음 맞지 않아도 밥 같이 먹고 식구가 뭐예요? 밥 먹으면서 정들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로 예 완전 친해져가지고요. 완전 동기라가지고 웬만한 그거가 꽃차하는 사람들은 또 서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같은 기수인 사람들이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전 또 막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예. 예, 한 저는 뭐 작게 한 대여섯 명 예, 그렇게 하지.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가짓수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세요. 저하고 배우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원래는 120에서 150까지 해요. 선생님들 따라서 다른데 저는 지금 선생님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원하는 데가 많은데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선생님들을 많이 키워내려고 주로 아카데미로 하기 때문에 예, 제자 키워내는 걸 많이 하고 있어서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100만 원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제로비까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비싼 게 아니고 내가 100만 원어치 이상 가져가요. 차를. 근데 나는 배워가요. 밥은 별도예요. 식대는. 그러니까 수강비하고 재료비해서 100만 원에 제가 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아마 하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예. 단기간 해서. 똑같이 해드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10번으로 오셔도 되고요. 단기로 해서 빨리 자격증을 따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2박 3일에서 예, 두 번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멍해요. 배우고 와서. 저도 2박 3일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전에 했는데 평창에 가서, 먼 데 가서 배우고 왔는데요. 배우고 왔는데 그날은, 그 다음날까지 멍한데 나중에 내가 이걸 하잖아. 다 익혀져. 우리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두 번이야. 두 번. 두 번 해야죠. 40시간씩 돼요. 네. 네. 그래서 밥값은 같이 만들어서 먹고 또 뭘 저거 하면 나가서도 먹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예, 그것도 좋고요. 가서 해서 저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연구반이어갖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저거를 맞으시면 수료하고 나서 우리 선생님이 계실 때 언제든지 와서 같이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무료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한 번만 하고 나서 그렇고 그 다음 급수 갈 때는 또 달라요. 이제 급수가 있어요. 저희는 2급 소믈리에 처음에 저기 1급 소믈리에가 80시간이었는데 이제 지금 그것도 이제 240시간으로 늘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준특급이 있어요. 준특급이라는 과정이 또 있고 또 준특급에서 1년 지나면서 내가 특급을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이렇게 꽃차 협회에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교육이 의뢰가 들어오면 특급부터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1급은 아직은 어디 가서 내가 수업하기는 좀 이르다 그래서 특급정 위주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왕 한번 했으면 또 이렇게 한 해 내가 배우려면 80시간만 하면 그 계절 것밖에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 그 계절밖에 못해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꽃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도 준특급은 돼야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가르쳐라 제가 그러거든요. 봄, 여름, 가을 꽃을 다 해보고 내가 자꾸 연습해봐야 내가 나가서 누구를 가르치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 이거는. 꽃차는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꽃을 가지고도 맛이 다르다고. 그리고 우리 꽃값도 달라요. 꽃차 값도. 왜냐하면 핸드메이드잖아요. 이 꽃차가. 꽃차는 가격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 꽃차 협회에서도 준특급이 만든 꽃차하고 특급이 만든 꽃차하고 단가가 달라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맛이 달라요, 선생님. 예. 그런 것처럼 꽃차를 한번 입문을 하면 계속 하게 돼 있고, 예. 점점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예. 목련도 그렇게 하얗게만 안 하고 또 발효 목련이라고 발효도 또 시켜서 목련 꽃차를 해요. 네, 식혔다. 이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식는 거예요. 여기 계속 올려놓는다고 식지 않아요. 예. 네. 아니 아직 안 뜨거워요. 그건 조금 예.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저기에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 왜 안 뒤집었어요, 선생님? 한 번만 해놓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놀 때 이렇게 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예. 아니 뒤집으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한 번 얼굴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꽃차는 한 번만 얼굴 한 번만 해주고는 그 다음에 뒤집은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요. 이거 지금 수술이 그래서 시커멓게 죽어서 예쁘지 않게 된 거예요, 선생님. 깜짝 놀랐네 지금. 한 번만 얼굴을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가둬놓기 위해서 찢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한 번만 한다고. 그리고 올려놓을 때는 그 뒤에 있는 그 꼬당지로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게 두껍기 때문에 색깔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뒤로 한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또 그게 두껍잖아요. 그래야 그게 올려놔야 그게에서 수분이 나가겠죠. 지금 이렇게 얼굴 있는 대로 하니까 지금 아직도 축축해요 이게. 이거 저거 한다고 이거를 껐나 봐요. 네, 이게 처음 한번 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서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 8시간 하면 시간이 언제 간지 몰라요, 선생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네, 이거는 나이 먹을수록 좋아요, 선생님. 차분해지고 시간 많아지고, 예, 예. 너무 좋아요. 이 저 꽃차만큼은 정말 배운 사람들 저처럼 이것저것 많이 배운 사람들 나중에 써먹을 데 없다 뭐 한다 그러는데 꽃차 배운 사람들만큼은 정말 잘 배웠다 그래. 집에 한쪽에 내 벽에 이렇게 꽃차 이렇게 진열된 것만 봐도 행복하거든요. 판매망도 좋아요, 선생님. 예. 아니 그렇게도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꽃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저는 오래됐으니까 이제 알겠죠. 근데 처음에 꽃차를 했어요. 근데 내가 꽃차를 하는지 내가 가르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모임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꽃차 배우세요. 뭐 꽃차 사세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비굴하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이런 모임들 이렇게 있으면 제가 꽃차를 가지고 가요. 선생님 꽃차 한잔 드세요. 그리고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꽃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워요. 그럼 어머 저 갈래요. 그러면서 오세요 다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유자 쌍화차를 유자철이 되면요 천 개가 넘게 해요. 천 개가 넘게 만들어요. 유자철 나오면 그때 되면 유자가 싸잖아요. 그럴 때 많이 나올 때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 놓고 주위 사람들한테 한 개씩 먹어보세요. 그러면 한 개 먹은 사람이 열 개씩 사요. 드셔보시면 너무 좋거든요. 저 유자 쌍화차가. 나중에는요 그 다음에 유자 나올 때쯤 되면 없어서 못 팔아요. 근데 유자 저걸 하나에 15,000원, 20,000원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 10,000원에 줘도요. 재료 원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내가 수고가 들어가서 그렇지. 굉장히 좋아요. 두 개 드릴게요. 어쨌든 유자 쌍화차 같은 게 저거 유자 쌍화차 말고요. 제가 가을 되면 유자철 나오면 특강 다니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데 유자 쌍화차 말고 또 유자 단지라는 게 있어요. 유자 단지는요. 유자 속을 파서 그 안에다가 석이버섯 또 그거 뭐죠? 석류알 뭐 저기 밤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채를 썰어서 그 안에다 집어서 넣어서 시럽을 만들어서 저렇게 또 묶어 주는데 시럽에다 담가는데 그게 옛날에 그 임금님이 드셨던 후식이래요. 그것도 없어서 못 팔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 두 개 특강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서 원가는 얼마 안 하잖아요. 한번 먹어봐. 그러고서 줘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거 없니? 꼭 10개씩 20개씩 사가요. 그러면 내가 배운 거 배워서 좋지만 나중에 그거 가지고도 돈을 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꽃차가 정말 해서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거를. 너무 행복하고 이 덕는 동안에도 덕 행복하지만 나중에 손님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선물해도 좋고 또 그거는 부가가치가 너무너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거로 해가지고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억대를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꽃차를 판매 쪽보다는 선생님들을 키워내는 아카데미를 해서 그렇죠. 이거를 제품 자체를 판매로 해서 억대씩 버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꽃차 협회에도.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를 좀 해주세요. 반복을 좀. 이것도 좀 한번 내리시는 게 네, 네. 제가 아까도 말씀 누가 건조기로 하면 어떠냐. 지금 제가 계속 그런데요. 건조를 하면 밑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바람에 이 좋은 향기도 날아가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제 빨리 되는 거 빠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꽃이 꽃 모양이 예쁜 상태가 안 되고 쪼글쪼글하게 말라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는 건조기 쓰는 거 건조기 차가 따로 있다니까 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열건조법도 있고 뭐 그냥 말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덕금차가 제일 최고로 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맛과 향이 제일 많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시고 만약에 꼭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택배로도 붙여드리니까 예 만약에 제가 많이 안 갖고 왔어요. 제가 여기 판매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려고 네. 올렸다 내렸다를 하시다 보면 이제 많이 마른 것 같다 본인이 느끼시면 수분 체크를 아까처럼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본인들도 느낄 거예요.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바삭한 느낌이 아니면 해보면 백발백중 저기 수분 체크 돼요. 예. 얘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덕검해서 했기 때문에 예, 찐기 있어야지 돼요. 찐기가 제가 네 개 갖고 왔어요. 펜마다 갖고 왔어요. 예.
아, 비비추야. 예. 비비추. 원추리 꽃이야, 원추리. 하도 꽃이 많으니까 저도 안,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 만약에 금계곡을 오늘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금계곡의 효능이 뭔가. 예. 그걸 찾아보시면 내게 돼요, 그게. 그래서 절대로 저는 이렇게 뭐 이게 뭐 어디에 좋아요? 그러고 물어보면 절대로 안 가르쳐 드려요.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요. 많이 나와 있거든요. 효능을 찾아보시면 어디에 좋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본인께 되세요. 예. 예. 지금 이거가 몇 도에 지금 온도 올리셨어요? 온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불 올리셔야죠. 아, 그랬으면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가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뜨거운 것 같으면 내리시면 드시더라도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지금쯤 마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치워야 되는데 가지를 여러 가지를 갖고 와서 비올라요. 예, 이게 이렇게 생긴 게 큰 거는 펜지고 요거는 비올라, 조그만 건 비올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안 나와요? 인도 2도 올렸어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쳐도 될 것 같다 그랬거든요. 이런 거는 가지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걸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섞어서 그렇게 해서 나눠드릴게요. 예, 이건 완전히 끝이고요. 예. 시켜야 돼요. 네, 나 시켜서 이제 또 나눔 할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꽃차에 어쨌든 이게 이제 처음 초보들.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나가면 4시간짜리라든가 이런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짜리 수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3시간만 지금 했는데 가지수는 한 2개만 가지고 저희가 4시간짜리 수업하는 거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거 꽃차라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를 해서 처음으로 해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먼 곳까지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요런 정도의 꽃이면 꽃차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네, 아카시아도 많죠. 예, 아카시아 꽃도 아주 향긋하고 좋아요. 예. 향, 아카시아 청 담으셔도 되게 좋잖아요. 예. 흰 꽃이잖아요. 아카시아는 흰 건데 흰 꽃이어서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선생님. 네, 후루룩 다 흩어서 티밥처럼 생겼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해요. 네, 근데 흰 꽃이라서 아카시아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효소하시는 분들이니까 설탕에 재서 그래서 드세요. 그래서 꽃차를 물을 벗어 드셔서 그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어떤 꽃은 네. 비올라처럼 네. 직화처럼 하고 어떤 꽃을 네, 네.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원래는 저기 비올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냥 이렇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줘요. 이렇게 초보들은 예. 네, 종이에다 올려서 지금 이렇게 찡기 놓고 올렸다 내렸다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2시간짜리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땐 2시간짜리 수업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려면 2시간에 꽃차를 만들어낼 게 절대로 없어요. 2시간 안에 조금 꽃차에 대해서 얘기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걸 2시간 만에 어떻게 덮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생각해낸 게 저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서 제가 저렇게 한 건데 맛도 저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은근하게 한 것보다 직화로 한 차가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직화가 쉽지 않아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예. 대부분들 저렇게 가르쳐 드려요. 근데 펜지는, 예.
예, 한지 아니고 모조지 하셔도 돼요. 한지 일부러 아주 한지 찾는 분들이 계세요. 비싸잖아요. 한 장에 몇천 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예, 그거를 굳이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이게 무슨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올렸다고 한지로 했다고 한지는 그래 안 나와요? 네, 그러면 한지로 하셔요. 그래서 저희는 모조지,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꽃차 배우러 오시면 앉아가지고 이거부터 자릅니다. 이거를 많이 잘라서 놓으셔갖고 한쪽에다 놔줘서 예, 예, 용기로 계속 써야 돼서 그건 했어요. 그건 다 네. 아니요, 뚜껑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하시면 돼요. 찜기를 놓고 하시면 이거 안 꺼졌나? 왜 이렇게 뜨겁지? 네, 아예 코드 좀 빼주세요. 이거 끝났으니까. 네, 네 예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직화라는 게 이제 온도가 높잖아요, 선생이. 예, 네. 그러니까 탁 잡아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배워주는 사람마다 달라요. 가르치는 방법이. 지금, 예, 선생님 그거 보시면 지금 굉장히 수분 많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저기에는 막 이렇게 이슬까지 맺혔어요. 지금. 저 도라지가 쉽지 않거든. 뒤가 두껍잖아요. 예. 네. 직화가 훨씬 더 맛있어요. 네. 네, 직화가 좋죠. 예. 익숙해지면, 네. 그게 이제 여러 번 똑같은 차를, 저희는 이제 이렇게 차를 배우면 한 가지를 이제 저렇게 배웠어요. 만약에 펜지를 만약에 수업을 한다, 그날. 그럼 펜지 수업하는 건 한 개 조금 하고요. 사는 건 막 10kg씩, 5kg씩 다 사게 해요, 제가. 집에 가서, 왜냐면 우리 또 싸게 들어오, 한꺼번에 많이 사니까 싸게 들어오니까 집에 가서 연습하고 하라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또 내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실패를 처음에는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덮기만 했어요. 누구 가르치는 거 생각도 안 했어요. 1년 내내 저 혼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 꽃을 가지고 이 방법으로 또 해보고 저 방법으로 또 해보고 내가 내 거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어느 분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다른 분 자격증 따고 온 사람도 저한테 다시 와서 배우는 인천에서 몇 명이 저한테 다시 배우러 오세요. 우엉차를 똑같이 덕금차를 해도 우엉 맛이 달라요. 우엉차 맛이. 저는 우엉차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칩처럼. 그러니까 우엉차를 전초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덕금 시킨만 한 거예요. 그러면 비린내가 나요. 먹어도. 네. 예, 저희 우엉차 한번 선생님, 정원 선생님 우엉차 하나 하고요. 저기 우엉차 좀 하나는 더 우려 주셔 보시고요. 하나는 우리 저기 아까 저기 꽃 피는 것 좀 보여 주세요. 두 개에서 예, 꽃 피는 거는 그거 빼내시고요. 그냥 여기다 따서 버리시고요. 예, 예. 네. 예. 우엉차요. 정말 우엉차 저희 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똑같은 차를 누구한테 배워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지난번에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업을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그 담당자분들이 올라오셔서 하니까 오셔서 이렇게 가끔씩 보러 오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드시더라고. 이것도 드셔보시고 저것도 드셔보시고 하더니 자기가 여기서 수업도 여러 사람이 와서 했고 또 맛도 봤는데 여기 이 오늘처럼 맛있는 차를 처음 봤다. 자기 선물하게 명함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배우느냐.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거를 처득을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 거를 만들어서 기왕이면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배웠을 때 똑같은 차를 가지고도 맛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게끔 예. 하셔야지 돼요. 노력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제가 시켜요. 왜냐하면 저희는 트레이닝을 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가르칠 사람이잖아요. 강사를 배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했다 하면 10kg, 20kg씩 해요. 뭐든지 하면.
그러면 또 그게 남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제가 선물을 줄 수 있는데 그냥 배운 것만 가서 요만큼 가져가서 나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에 선물도 해야 되고 먹어보라고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내가 차를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할 때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제가 막 그래요. 저랑 하면 조금 고달프기는 하죠. 근데 빨리 배우실 거예요. 아마 그런 거는 제가 자신 있게 예. 제 차는 맛있다라는 걸 저는 완전히 제가 자신 있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뿌리차, 곡식차 다 한다니까요. 저거를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게 꽃차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곡식차, 우엉차, 뭐 뿌리차, 잎차. 잎차는 또 이제 방법이 달라요. 입차 뭐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80시간 하시고 나시면 이제 거기에서 깊이 있는 게 그 다음 급수 가면 깊이 있는 거를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죠. 뿌리차는 이렇게 하면 되고 입차는 이렇게 하면 되고 곡식차는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것만 배우셔도 하는데 계속해서 하시면 더 깊이 있는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게 나간 거는요. 이게 온도가 자기가 높아지면 온도가 내려가요. 조절해요. 예. 계속 불이 안 나는 거예요. 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네. 수분 체크. 예. 아시겠죠? 그렇게. 조금 해보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80시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보기만 해도 알아요. 예, 지금 저희가 6월 말로 해서 또 한 6명이 또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7월 달 하시는데 이제 하신다고 이제 연락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제 그분들을 또 몇 분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지 제가 두 사람, 세 사람 보고는 못 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사람이 많지 않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전 많이 안 해요. 10명 이내로 해요. 10명도 안 해요. 이거 많이 부족한데요. 네. 자, 이제 좀 마무리할까요? 먼저 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네. 마무리할게요, 선생님들. 이제 나머지, 이거 또 가져가셔야 돼서 못 가는구나. 어차피. 네. 그래서 안 가시는 거구나. 몰랐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다른 수업은 막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가져가야 돼서 안 가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제가 제 얼굴 볼 수 있나요? 본인이 본인 얼굴 보실 수 있으세요? 못 보시죠. 그건 거울이 내 얼굴을 나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얼굴들이 상대방한테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보이기 위한 보이는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아까도 뭐 수업 중에도 얘기했지만 웃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웃어주면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웃는 얼굴로 계시면 다른 분들도 다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웃으면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